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군이 돌아왔습니다. 예. 국내 유일의 리볼버 맞죠?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에어소프트로 나오는 리볼버. 네. 아카데미 M586입니다. 2.5인치, 예, 길이가 2.5인치죠. 2.5인치 매그넘. 뭐 디자인도 좀 오래되거니와 그런데 하나 더 갖고 싶었는데 그냥 다른 거 사기 바빠서 일단 구입을 못하고 미루고 있다가, 그리고 이거에 또 뭐 이상한 거 뭐죠? 도트 사이트 같은 거 뭐 하여튼 위에 뭐 달려 있고 레일 달려 있고 막 개조된 형태가 있던데, 아 그 녀석도 갖고 싶긴 한데 너무 좀 모양이 이상해서 아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뭐 그나마 좀 이번에 신상품들 아카데미 상반기 신상품들 발매된 겸 그 같은 사이트에 이런 것들 구입하면서 이것도 같이 좀 오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네. 네, 일단 스미스웨슨 M586 2.5인치 매그넘. 네. 그 전에 리뷰했던 것들도 있죠. 네, 이 녀석이었죠. 이 녀석은 긴 거.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차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이 녀석이 지금 이 보십시오. 완전히 분해되어 있죠. 지금 작살이 나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은색으로, 그 노멀 슈트님 그 사람 거? 예, 노멀 슈트님 그분 이거 도색해서 튜닝을 하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따라 한번 해보려고.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손이 많이 가서 시간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이거 4인치 매그넘은 가치는 뭐 보여드리고, 그냥 차이는 없어요. 그냥 총열 길이 말고는 다른 차이점은 없으니까. 박스 디자인하고 일단 녀석도 가지고는 와봤는데 뭐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아 그리고 앞으로 저 동영상 올릴 때 방침이 가능하면 좀 짧게 이렇게 가는 걸로.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저도 힘들고 뭐 보시는 분들 짜증나고 또 잡담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물론 잡담하는 채널이긴 해요. 아니, 잡소리 하는 것도 재미있긴 하지만. 네, 가볼게요. 진짜 뭐 다른 이전의 리뷰랑은 별다른 건 없지만 지금 제 입장에서 또 살펴보는 리뷰니까 또 한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스미스 앤 웨슨. 네, 스미스하고 웨슨 아저씨가 이제 같이 SW 이렇게 글자가 있죠. 합쳐져서 만들어졌던 회사고, 스미스 웨슨이라면 옛날에 리볼버로 좀 유명했고요. 말 그대로 옛날에 서부시대 때 리볼버로 유명했고, 콜트의 바리에이션으로 4.5 구경, 예, 반자동, 자동권총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콜트의 옵션 버전이라 그러죠. 그런 이유로 좀 유명해가지고 미국 경찰, 이 뉴욕이나 LA 쪽, LA는 아닐 겁니다. LA는 제가 알기로 다른 곳은, 하여튼 뉴욕 경찰 정도 되면 스미스 웨슨 4.5 구경이나 9mm 정도 되겠죠. 아무튼 뭐 그런 거 반자동권총을 뭐 썼던 걸로 아는데, 아무튼 그 매그넘, 그러니까 피스톨이 가운데 이제 다섯 발들이 피스톨 이런 거 피스톨이 들어 있는 피스톨 방식 가운데, 하여튼 요거 예, 하여튼 요 이게 들어가는 총에서는 옛날에는 굉장히 유명했다. 물론 콜트가 이제 제시권 총으로 이용되면서 많이 이제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네들의 만듦새는 특이해서 실총의 경우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예, 이 마크가 스미스웨슨 마크가 찍혀 있는 거 몰라서 발로 말이 보이네요. 네, 찍혀 있는 걸로 보아서 예, 완벽하게 각인이 뭐 적용이 돼 있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한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뭐 이거 박혀 있는 게 어디에요. 네. 자, 그리고 봅시다. HF 카드가 들어있다라고 돼 있고, 14세, 20세, 20세. 저는 20세가 훨씬 넘고, 이 두 배쯤 되죠 나이가. 네. 그렇고 다른 박스 외부는 뭐 특이점은 없습니다. 자, 오픈해 볼게요. 4분이 걸렸네요. 자, 일단 가격이 여기 박스에 적혀 있는데 15,000원대인데 정가가, 이게 쇼핑몰에서 잘 사면 11,000원 이내로 구입이 가능해요. 그냥 택배비가 4,000원 돈 나오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박스 구성은 이렇게 조촐하게 뭐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이 4인치를 염두에 둔 건지 여기 구멍 있고 여기 구멍 있고, 이런 4인치 2.5인치는 여기에 걸리니까 4인치 구멍 여기 있네요. 6인치 버전 좀 긴 거는 성능상 발매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6인치가 참 예쁘긴 한데, 6mm BB 리볼버 로딩 스타일, 그리고 컴플리티드라고 적혀 있네. 예, 완성품. 뭐, 완성품이면 마그넘. 예, 발음 좋네요. 마그넘 아주. 예.
이제 매그넘이라고 적혀 있고 14세 이상 미만은 사용할 수 없음으로 박혀 있네요. 자, 그리고 기본 이렇게 돼 있는데 매뉴얼이 따로 좀 돼 있네요. 이거는 좀 작동 방식이 가운데 피스톨이 들어가고 탄피가 들어가니까. 자, 봅시다. 고장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거 나와 있고. 화장실에서 똥물면서 봐야 되는 박스가 좀 크기 때문에 보통 이게 이렇게 접혀서 나오는데 얘는 접혀있지 않네. 펴져서 들어있네요. 일단 이거 들어있고, 자, 매뉴얼 한번 살짝 살펴봅시다. 2.5인치 매그넘 에어소프트건 완성품 컴플리티드. 영어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을텐데. 네, 아무튼 예, 영화가 기억이 안납니다. 공부를 하는 동물. 눈이나 귀 근처에 발사하지 말 것. 총 파괴력을 증가하기 위하여 구조를 바꾸거나 고치지 말 것. 사격 시에 필요한 보안경을. 이 총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하다기보다는 편차도 심하고 하여튼 구조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에어가 여기하고 여기 양쪽에서 셀 수밖에 없고 안 샌다고 하더라도 피스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좀 에어 로스가 좀 있어요. 에어가 좀 완벽하게 이제 파워가 바로 피스톤에서 바로 발사되는 게 아니고 호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파워가 셀 수가 없습니다. 마루이코 에어소프트건이 이게 리볼버 방식인데 그 녀석은 파워가 어느 정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버까지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은 호버비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리볼버의 완성품 끝이에요. 이게 그래도 의의가 있는 것이 가스식은 뭐 워낙에 4-50만원 하고 너무 비싸고 리볼버 방식은 다나카나 이런 데서 여전히 고집해서 만들고 있죠. 장전하는 방식은 두 손으로 이렇게 뒤로 해머를 당긴 다음 이렇게 발사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안전장치는 원래 실총에는 없는 부분이지만 리볼버 방식은 이게 당겨져야 나가기 때문에 없어도 뭐 발사가 안 되는데 안전장치가 없으면 에어소프트건으로 발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총에 없는 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 바킹이 이렇게 탄이 걸리는 고무 바킹이 들어가 있는 이게 탄피이면서 약간의 바렐 같은 역할을 하죠. 배럴. 비비탄 아카데미컬을 써라고 적혀 있는데 뭐 하여튼 뭐 크게 뭐 장전하는 방식은 이 상태에서 탄을 집어넣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총을 살펴봅시다. 아, 그리고 구성품이 또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야죠. 이 원래 여분 탄피가 두 개 더 들어있고요. 원래 런너에는 8발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LS에서 나왔던 리볼버 방식 총 LS인지 일본거 카피해서 발매할 때랑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4인치 버전하고 똑같은 예, 2.5인치도 4인치랑 똑같은 AGF 카드가 들어있겠죠. M586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냥용인지 81년에 개발된 스미스웨슨의 총이고 6발이 들어가고 파생형은 686과 681, 581이 있다. 구경 8.8mm라고 되어있네요. 9mm보다 약간 빠지는데 이게 탄이 그래도 길이가 긴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실총에서는 이 안에 화약류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워는 무척 셌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하고 미국만 쓰네요. 별로 쓰지도 않네요. 국내 경찰용으로 아마 사용 중인가 봅니다. 자, 스미스웨슨 리볼버는 프레임 사이즈로 대체적인 이제 L 부분에서 L 프레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K 프레임, A 프레임, 콜트, 파이슨, 쿠거 치열하게 경쟁을 했고. 357 매그넘 탄과 38 스페셜 탄을 사용을 한다. 구경 9mm로 표기되어 있지만 뭐 그렇게 저도 리볼버에 관해서는 크게 아는 바가 없죠. 네. 넘어가 봅시다. 말이 계속 꼬이네. 오랜만에 하니까 영 정신이 없습니다. 네. 저도 자주 해야지 감이 살아나지.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네. 계속 헷갈리는데 예, 빨리 가봅시다. 이제 총까지 겨우 왔다. 자, 총 외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네. 9바렐에 이게 초코 오렌지 팁이 너무 큰 게 박혀 있네요. 저는 그래서 은색으로 버전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좀 보기가 싫긴 해요. 그래도 뭐 법규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실총처럼 색깔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이 색깔보다는 붉은색이 좀 어울릴 텐데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게 더 컬러 파트 같은 이상한 기분입니다. 빨간색으로 칠을 해주고 싶어요. 자, 탄피가 빠지는 국내 유일해. 이걸 이거 뭐냐 탄피 뽑는 거거든요. 이렇게 밀면 탄피가 빠집니다.
이렇게 탄피가 이렇게 빠지고, 탄피 색상은 나름 금색을 표현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색깔은 조금 모자라고요. 대신 이게 예전에 구형 버전에서는 금색이 좀 셌었는데 이게 잘 쪼개졌어요, 그 부분이. 그런데 이게 필리핀에서 생산하는 아카데미의 요즘 대량 생산 방식 총들은 좀 소재는 무척, 시기가 시기인 만큼 소재가 무척 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넣어서 실총처럼 이렇게 탄피 개념으로, 화면 보고 하니까 엉뚱한 데 쓰셨네요. 탄피 개념으로 이렇게 장전해서 쏠 수 있는 총은 역시나 아카데미 리볼버. 제일 싼 걸로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에어소프트건 방식은 아카데미 M586 2.5인치 4인치 버전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형 버전은 괜찮긴 했지만 뭐 단점이 바렐도 알루미늄이 아니고, 이건 알루미늄 바렐이 들어갔네요. 알루미늄도 아니거니와 에어 새는 것도 좀 심했고, 그리고 내부 구조상 워낙 약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그냥 며칠 사용하면 그냥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총 같은 경우에도 뭐 약하긴 약해도 막 사용하지 않는 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자, 파워는 괜찮은, 파워는 논할 게 아닙니다. 일단 한두 발만 쏴볼게요. 여기 세 발만 넣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돼 있고, 장전은 분해 스위치 이렇게 실총처럼 그대로 밀면 이렇게 가운데 핀을 밀어줘서 이렇게 쭉 빠지게 됩니다. 이쪽에서 밀고 이쪽에서 밀면 이렇게 빠지고요. 자, 단을 넣어볼게요. 하나, 이게 거의 끝에 걸릴 정도로 넣어야지, 안 그러면 힘이 약해서. 네, 됐습니다. 이래서 집어 넣어주고, 자, 이렇게 당기면, 이 해머를 당기면 이 가운데 이거 피스톨 돌아가면서 다음 발로 장전이 되는 거죠. 물리적이면서도 굉장히 물론 슬라이드, 실총에서는 슬라이드가 움직이면서 이제 반동을 좀 줄여주는 반면, 이 총의 실총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슬라이드 같이 움직이는 면이 없기 때문에 바로 쏘면 손의 진동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아주 실총 탄도 원래 클 뿐더러 아마 반동도 굉장히 센 총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땡겨 볼게요. 자, 돌아갔죠. 쏴볼게요. 소리 들었어요. 이렇게 좀 세게 나갈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넣는 편차에 따라서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 오락가락이에요. 자, 쏴볼게요. 소리 들어보세요. 벽면에다 지금 쏩니다. 안 나가죠. 자, 총을 흘러내려가죠. 이렇게 단이 들어가는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써야 돼요. 아무튼 예, 일단 호법이 없고 그냥 생으로 힘으로, 에어의 힘으로 그냥 날아가기만 합니다. 자, 마지막 발 쏴볼게요. 자, 이번엔 노멀하게 나왔어요. 이게 좀 잘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지 맘대로기 때문에 성능적으로는 이 총에 대해서는 논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냥 지 맘대로 날아가요. 잘 날아가고 말고. 자, 일단 그렇고요. 뭐 작동은 뭐 실총하고 똑같은데 이제 더블 액션은 안 되죠. 더블 액션이라면 이거 당기면서 해머가 같이 이렇게 탁 나가서 하는데, 뭐 제 옛날 리뷰 아카데미 거 M36 치프 스페셜인가요? 아카데미 거 화역총하고 똑같이 생긴 그거를 한번 보시면 더블 액션이, 아, 걔도 더블 액션이 안 되는구나. 예, 더블 액션 아무튼 예, 그냥 방아쇠를 당기면 해머가 당겨져서 탁 이렇게 나가는 건데, 더블 액션은 에어코킹에서는 재현이 안 됩니다. 색깔 뭐 그립부 느낌 좋고요. 나무 느낌 질감 제대로 나고요. 에어코킹 뭐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에어 노즐이 들어가고 여기 호스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해머는 실총에서 뾰족하게 탄피 뒷부분을 때려주는 공이 부분, 네, 해머 부분은 생략됐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잠깐 간단하게 남의 거 잠깐 보여드렸던 그 리볼버 리뷰에서 공이는 재현이 되어 있지만 이게 또 공이가 재현이 되어 있으니까 또 해머가 끝까지 안 들어가는 그런 또 단점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에어소프트건은 뭐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 네, 외관 부분은 뭐 4인치랑 뭐 차이는 하나도 없고요.
스미스 웨슨 여기 각인 같은 거 잘 돼 있고 여기도 잘 돼 있고 반대편에 안전장치 실총에 없는 부분이 재현이 되어 있고 메이드 인 필리핀이라고 여기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네요. 양각으로 되어 있고 여기 스미스 웨슨 각인 스프링필드 적혀 있고 뭐 하여튼 뭐 잘 돼 있네요. 스미스 웨슨 M586 매그넘이라고 또 적혀 있고 외부 재현도는 뭐 나름 괜찮고요. 나사 구멍은 뭐 실총에 있는 나사 구멍 그대로인 것 같고 그립도 뭐 색깔 예쁘고 그게 뭐 가격 대비 뭐 성능은 논할 게 아니고 뭐 어느 정도 재현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 정도 탄피 빠지면서 실총처럼 움직이는 거 에어소프트건으로서 네, 안전장치가 돼 있네. 네. 네 이렇게 뭐 나가는 부분 뭐 중박 이상은 된다라고 뭐 나름 설명드리고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리볼버 방식의 총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리볼버 같은 이런 또 이런 리볼버의 맛이 있으니까 한발 넣고 러시안 룰렛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이런 권총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것도 괜찮죠. 수입품 뭐 비싸니까 마루예우 코킹은 9만원 돈 하죠. 10만원 합니다. 10만원 그러니까 뭐 아카데미 에어 코킹 뭐 성능은 좀 모자랄지언정 호흡 없고 뭐 모자랄지언정 이만한 게 없다고 할 수 있죠. 자 일단 리뷰는 뭐 이 정도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리뷰는 뭐 이 정도 하고 제가 여담으로 따로 드릴 거는 지금 이거를 은색으로 제가 도색해서 아마 사진으로만 정리를 할 것 같은데 동영상으로 굳이 뭐 보여드릴 부분이 있을까 싶어요. 아무튼 네 에어 컴프레셔 사용하는 방법하고 이런 것들 자잘하게 한번 뭐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도색을 어떻게 하는가 뭐 새로 요즘은 뭐 컴프레셔 이런 거 싸니까 뭐 도전해볼 만도 합니다. 일단 네 제가 기본적으로 리볼버를 도색하는 것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쪽으로 다음 리뷰를 또 인사드릴 것이고 그 외에 또 다른 총들 리뷰를 또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아카데미 M586 2.5인치 짧은 스미스 웨슨입니다. 이건 이렇게 얹어도 그렇게 보이지가 않네요. 색깔이.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건강하십시오. 원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